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우입니다. 총선 투표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어디서든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막바지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 가리지 않고 상당히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총선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오늘 첫 소식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벌어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작합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간 지가 벌써 7주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습니다. 그동안 의료개혁을 둘러싸고 의전 갈등이 많았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첫 술에 배가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황선영 기자가 오늘 만남 먼저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의 대화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2천 명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화를 제안한 지 사흘 만입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두 사람이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 등 의료개혁을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론을 내거나 설득하기보단 전공의들의 마음과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천 명 증원 숫자가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박 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들의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엔 부정적입니다. 박 위원장은 면담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짤막한 글로 긍정적인 해석을 차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화의 진전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극적인 대타협을 기대했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대화 직후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안 찍었다며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냈습니다. 대화 자체에 나선 것만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의료계의 뜻을 하나로 모으거나 정부와 합의점을 찾기엔 역부족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동료 전공의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께 할 수 있는 선에서 평소처럼 할 말을 다했다며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600명 증언서를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은 처음부터 원점 재논의였고 합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촬영을 다 거부했고 사진 한 장 안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를 향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은 모두 7가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천 명 증원 전면 백지와 업무복귀 명령 등의 철회, 또 정부의 사과 등입니다. 병원 집단 이탈 7주차에 성사된 대통령과의 만남이었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화에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강경한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요구한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며 집단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공의 집단 이탈과 이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도 오늘 만남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로 들었을 테니까 그 정도까지가 오늘의 기대치였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 교수들 사이에선 대화 자체의 의미가 크다며 전공의 복귀를 기대한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대화의 물꼬는 텄습니다. 하지만 아직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긴 이른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만나게 됐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홍연주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일단 결론을 떠나서요. 만남 자체가 상당히 전격적이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일 대국민 담화가 결정적 계기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처음으로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할 뜻을 밝혔는데 전공의들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고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공주의료원을 방문한 직후엔 전공의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는데요. 그때부터 전공의 대표 측과 물밑조율이 시작돼 오늘 만남이 성사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의료계에는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꼭 집어서 전공의들과 만나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의료계 자체가 뭐 전공의부터 교수, 개원이 1, 2차 병원, 수도권, 비수도권 해서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조율된 하나의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집단 행동의 당사자면서도 2030 청년이고 또 가장 환경이 열악한 전공의들과 만나서 이해관계를 떠난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하고 만난 다음에 박단 위원장이 아주 짧게 메시지를 냈어요. 그 짧은 메시지가 상당히 격해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 자체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했고요. 사진과 영상을 안 찍은 건 물론 2시간 20분에 걸친 대화 내용도 단 세 줄로 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박단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대통령실 입장에서 전할 경우에 박 위원장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추가적인 반응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박 위원장이 이렇게 상당히 강경해 보이는 메시지를 낸 겁니까? 무엇보다도 집단 행동의 이 대표 중인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 입장에선 가시적 성과나 구체성 있는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여러 갈래인 의사단체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거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띄는 결론은 없었지만 첫 만남에 2시간 20분간 대화가 이어진 것과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더 진전된 입장을 낸 건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총선 직전이고요. 내일부터 사전투표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미 밝혔듯이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문제에는 총선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다만 수도권 여당 후보들이 대통령과 의료계에 직접 대화를 줄곧 요구했던 만큼 대화 자체가 긍정적 메시지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정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2시간 넘게 대화를 한 직후에 의료계에 미래가 없다 이런 좀 격한 표현으로 만남을 평가절하한 박 위원장의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뭐 선거를 떠나서 지금 이 사태로 환자들, 특히 가족들 얼마나 지금 고생이 많습니까?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총선 소식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00여 개 투표소 어디서든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하루 먼저 투표소를 다녀왔는데 투표 과정에서 뭘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신고 없이 전국 3,565개 투표소 어디서든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면 직접 서명을 하거나 본인 확인 장치에 손도장을 찍습니다. 이후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다만 주소지에 따라 투표 동선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경우 일반 투표처럼 투표용지 두 장을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주소지가 아닌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준비된 봉투에 담아 넣어야 합니다. 투표 인증샷 촬영도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투표지 등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장 밖에서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건 가능합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달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투표자의 40%가 사전투표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4월 10일이 본투표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전투표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여야 모두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내일의 움직임, 각 당이 분석한 판세 등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 나가 있는 신유만 기자, 내일 이재명 대표도 사전투표를 하죠? 네, 이재명 대표는 내일 대전 중구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자들과 함께 투표합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대전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 대표는 참여가 곧 권력이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는데 적은 표차로 승부가 갈렸던 지난 대선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단 0.73%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 이 대표는 오늘 부산과 울산을 거쳐 저녁부터는 험지 대구에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내일은 스윙보터로 꼽히는 대전과 충청 전역에서 지원 유세를 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판세를 분석해서 공개했다던데요. 네, 민주당은 정권 심판 분위기 탓에 지지세가 상승 국면을 맞았다면서도 수도권뿐 아니라 부울경 지역에서도 경합 지역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110석, 그리고 경합 지역이 확대 50곳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요 흐름입니다. 지난달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합쳐 153석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그것보다 낮은 수치를 내놓은 겁니다.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습니다. 박빙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면 과반수가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양문석, 김준혁 후보의 편법 대출과 막말 논란이 민주당이 우세한 경기도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당사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서울 신촌은 이화여대가 위치한 곳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하루를 투표하는 사람은 3일을 투표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며 사전투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254명 전원도 내일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로 범죄자를 응징해야 한다며 야당 지도부를 겨냥했는데 논란이 된 후보들을 사퇴시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준혁이든 양문석이든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만을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오늘 서울 경기 지원 유세에 나선 한 위원장은 내일도 수도권을 찾습니다. 국민의힘이 보고 있는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오늘 자체 분석한 판세를 공개했습니다. 정양석 선대위 부위원장은 최근 3에서 4%포인트 차 박빙 지역이 55곳이라면서 최근 경합 지역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막말 행태를 보면 심판하지 않을까, 한번 해볼 만하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합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구가 82개뿐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보다는 많다, 우세 지역구는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MBS 결과 나왔는데 우리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휘둘리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흘째 선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퇴행했다며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민주당 내 일부 친명계 강성 지지층이 대놓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장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 촬영을 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투표! 합시다! 투표! 합시다! 창원 의창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지수 후보를 찾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지수 후보 꼭 당선될까서 확신하면서 나도 숟가락 하나 얹어줬습니다. 지난달 22일 김두관 후보가 있는 양산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나흘 연속 지원 유세를 이어간 문 전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봄이 왔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전국이나 우리나라 형편은 아직도 혹독한 겨울이죠. 민생이 너무 어렵고요. 여러모로 대한민국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거 운동을 두고 친문 진영에선 책임감 때문이라고 했지만 무너져가는 외교나 이 정치, 특히 경제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 같은 걸 느끼신 거고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봅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반감을 가진 친명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팬카페엔 숟가락 얹고 있다, 사람들에게 악몽을 기억나게 하지 말라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역대 대통령 중 파란 옷 입고 선거 운동한 사람을 본 적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취소 후 무소속 출마를 한 부산 수영구의 장예찬 후보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친여 후보가 두 명이 되면서 민주당이 어부지리할 가능성이 큰데 국민의힘에선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장 후보에게 끝까지 버티라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장예찬 후보는 오늘 새벽 SNS에 단일화를 위해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상대 후보를 볼 수 없었다며 끝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앞까지 찾아가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뭐 아쉽게도 얼굴을 보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에게 제안했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자 총선 완주를 시사한 건데 당내에선 전 지도부 신분을 망각한 해당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분열이 돼가지고 민주당 후보의 당선 어부지를 준다면은 역사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와 장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과반이지만 각각 완주할 경우 30%대 지지율인 민주당 유동철 후보보다 낮습니다. 장 후보는 부산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유세 현장에서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인 조명현 씨와 함께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잘 버티라고 반응했습니다. 네,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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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장예찬 후보의 품격 같습니다. 장예찬 후보, 끝까지 잘 버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사전투표지에 사퇴를 적을 수 있는 기한인 오늘을 넘긴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이 고전 중인 서울 종로, 영등포 갑과 경기 화성을에서도 단일화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병줄입니다. 오늘 가볼 격전지는 이름부터 깁니다.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입니다. 서울보다 면적이 크죠. 민주당 조택상 후보와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가 세 번째 맞붙는데 지난 총선에서 불과 3천여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초접전 지역인데 최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은 인천 세 개 지역이 하나로 묶인 거대 선거구입니다. 이쪽에 강화군과 옹진군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영종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이곳 중구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택상 후보는 유세 일정 가운데 영종신도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70군데로 다 돌 겁니다. 힘드시겠어요? 아유, 뭐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주민들이 아, 이거 몇 번째지? 세 번째. 참 집념이 대단하다. 이번엔 도와줄게 하면. 현대제철 노동자 출신이란 점과 인천시 정무부 시장 경험을 내세웁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게 보이시고 편했어요, 진짜. 네.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는 유권자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는 유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빨간 옷 입으면은 제가 후보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 안에 있는 분들도 제가 다 눈을 맞추고 저한테 눈길을 줄 때까지 눈을 맞춥니다. 현역 의원인 배 후보는 연속성을 갖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도 좀 만들어 보려고요. 두 후보는 20대, 21대에 이어 총선에서만 세 번째 만납니다. 인천 면적의 70%로 서울보다 큰 선거구인 만큼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벽치기라고 하나요? 그렇게 벽에 대고 유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횡령도까지 배 타고 4시간 반을 가기도 했고 남쪽 끝까지 가기도 하고 체력 소모가 좀 심하죠. 두 후보 모두 지역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먼 곳에서 사는 이 섬 주민들 교통권을 확보해 주는 게 균형 발전이 더 필요한 지역이라서 예산도 그렇고. 18대 의원을 지낸 무소속 구본철 후보도 이곳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새마을 금고중앙회가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브로커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용도와 증빙 서류에 위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건데요. 아직까지는 양 후보 딸과 대출 브로커만 조사 대상입니다만 양 후보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창석 기자입니다. 2020년 서울 강남 아파트를 31억 원에 산 양문석 후보. 당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편법 대출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를 조사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사용 용도로 써야 할 대출금 11억 원이 부모의 대부업체 빚 등을 갚는 데 쓰였고 대출 석 달 뒤 사후 점검 때 양 후보 딸이 낸 사업 관련 증빙 서류 7건도 대부분 허위라는 겁니다. 물품을 샀다는 업체를 확인해 보니 이미 폐업했거나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는 곳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위험, 허위 증빙 대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중앙회는 1년의 허위 서류 작성에 양 후보 딸과 대출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53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양문석 후보 사과는 계속하고 있지만 물러나진 않겠다는 입장이죠. 오히려 정권 종식에 깃발이 되겠다고 반격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기꾼이 국회의원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 상황이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선택이 어떨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김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대출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다고 발표하기 직전 언론 접촉을 피해왔던 양문석 후보가 유세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양문석의 허물을 잠시 덮어주시고 이번에 양문석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SNS와 토론회에 이어서 세 번째 사과였는데 언론과 검찰, 대통령실이 악의 삼축이 돼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며 정권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제가 종식시키는데 깃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그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니부터 깨끗하라. 한 위원장은 사기 대출 다 드러났는데 그냥 국회의원 하겠다고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이속 속속 빨아먹으면서 살라고 가르칠 겁니까? 이 사람들이 국회에 가면 그런 나라가 됩니다. 민주당은 표심이 흔들릴 거라는 우려 속에서도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며 사퇴 여부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이화여대생 성상납 발언 등 각종 망언으로 이대 졸업생과 여성단체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죠.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를 연산군 시대에 빗대 비판하면서 입에 담기 거북한 성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이화여대 대강당합 계단을 가득 메운 이대 졸업생들이 이대생 미군 성상납을 주장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김준혁 후보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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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앞서 여성단체들도 김 후보 선거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고 보수단체들은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상가 앞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위안부 관련 망언을 규탄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 경기도 수원정 김준혁 후보 공천을 철회하라.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의 과거 문제 발언이 또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하며 문란한 성행위를 언급한 겁니다. 연산군이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갖다 불러갖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시키고 이것이 현재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윤석열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유사하죠, 유사하죠. 지난 1월엔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 때 비판 성명을 냈던 의사들을 향해 권력을 탐한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건 미친 나라예요. 국민의힘은 출마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한창이던 지난달 초 북한 포사격훈련장에서 북한군 1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참관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해당 사고 며칠 뒤에는 공수훈련 중에 부대원 10여 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잇따른 건지 차정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장병들의 격례를 받으며 훈련장에 들어섭니다. 한미연합훈련이 한창이던 지난달 7일, 북한은 남포 일대에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동원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부대장들의 쏙 구름소리와 함께 하늘 땅을 진감하는 포성이 지심을 울렸습니다. 당시 훈련은 부대별로 경쟁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정보당국 관계자는 실제로는 제대로 발사되지 않은 포가 적지 않았다며 거기에 차량 사고까지 나서 부대원 10여 명이 숨진 걸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통상 대규모 훈련 뒤 진행하던 기념사진 촬영도 없었지만 김정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전투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일주일여 뒤인 지난달 15일 딸 주혜와 함께 시찰한 공수부대 훈련에선 강풍에 낙하산이 엉키며 추락한 공수부대원 10여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사이 큰 규모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난 겁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훈련 등 군사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훈련 중 대형 사망 사고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충북 보은에서 33개월 아이가 11개 대형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숨진 데 이어서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치료해줄 병원을 찾다가 숨졌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세 차례 이송과 전원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 한 번 충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 시골 마을. 지난달 22일 이곳에 사는 한 70대 여성이 길을 가다 갑자기 쓰러진 전봇대에 깔리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전봇대는 이웃이 몰던 트랙터가 충돌하면서 넘어졌습니다. 다리만 부러지고 전화통화 나가고 전부 못했습니다. 여성을 구조한 119 구급대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없거나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잇따라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수술 불가하다해서 수용 가능한 병으로 이송한 상황입니다. 수술 불가하다는 게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네네. 외상 전문 개인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은 사고 발생 1시간 40여 분 만에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갈 무렵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 측은 다른 도시의 지역 권역 외상센터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다른 수술 환자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기 부분에 손상이 부분에 좀 이상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전원을 의뢰하는 도중에 의뢰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70대 여성은 100km 떨어진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으로 전원됐지만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는 이송과 전원을 거부한 병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새벽 시간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 직후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경적을 울리며 내달립니다. 사고 현장에선 흰색 SUV 차량이 빨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자 차량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국산 SUV 차량이 도로 옆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적은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이 불타면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차량 이동 중에 이제 보고서 신고한 거네요. 현장 도착했을 때 돌아가신 걸로 추정되어 있는. 사고 차량이 들이박은 가로등은 이렇게 까맣게 그을렸고 바닥에는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2차선으로 달리던 사고 차량이 1차선 쪽으로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그 쏟아내는 사람을 국가세야 그 다 막겠다고 했잖아요. 결과 나오는 걸 봐야지.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120억 원대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이 조선족과 한국인이 마약 유통에 관여했는데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SNS로 구매자들과 은밀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냉장고 야채 칸에서 흰색 가루가 든 지퍼백이 줄줄이 나옵니다. 마약을 유통한 조선족 집에서 발견된 필로폰 3.7kg입니다. 1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127억 원어치입니다. 서랍장에 숨겨놓은 밀폐 용기에선 합성 마약 2천 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 판매한 일당 10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10명 등 총 20명을 붙잡았습니다. 체포된 20명 가운데 14명은 조선족이었고 마약 거래는 주로 서울 구로와 영등포에서 이뤄졌습니다. 일당은 마약을 전단지 안에 넣어 약속된 장소에 숨기는 방법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일당은 중국 SNS를 통해 마약을 사려는 사람과 연락한 뒤 주택가 우편함이나 차량 바퀴 밑에 마약을 숨겨뒀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거래가 끝난 뒤엔 SNS 대화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비대면 방식의 던지기 수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12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산불의 40% 이상이 봄철 4월에 집중 발생합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방지를 위해서 대형 풍선에 카메라를 단 비행체를 개발했습니다. 반경 5km 안에서 연기가 나는 걸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동영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지름 3m짜리 풍선을 하늘로 띄웁니다. 평범한 풍선처럼 생겼지만 30배줌 카메라가 장착된 산불 감시 장비 헬리 카이트입니다. 헬륨가스를 주입해 한 번 띄우면 300m 상공에서 반경 5km를 일주일 동안 살필 수 있습니다. 적외선을 이용해 야간 내도 감시가 가능하고 초속 20m의 바람도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드론은 최대 운영시간이 길어야 40분밖에 안 됩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길게 확인할 수 있는. 헬리카이트는 움직이는 사람이나 연기를 스스로 감지해서 소방상황실에 실시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폭포수 같은 물을 뿌리는 시누크 헬기. 길이 30m, 무게 22톤에 시속 265km로 이동할 수 있고 30에서 40초 만에 만 리터에 가까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부품 수급이 안 돼 가동하지 못하는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보다 감수력이 3배 이상 큽니다. 산림청은 시누크 등 중대형 헬기 7대를 조종사까지 함께 해외에서 임차해 전국에 배치했습니다. 비행하는 거 보면서 산불 진화하는 거 보면서 정말 경험이 많은 조종사들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도 있었고요. 또 산림청은 진화 헬기에 소화수를 공급하는 이동식 저수조도 올해 77개 운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25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덮친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구조작업이 한창이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가장 피해가 큰 화렌시의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 육로 이동이 쉽지 않았을 텐데 현장까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악지대 도로는 통제하고 있지만 철도는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수도 타이페이에서 기차를 타고 이곳 화렌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만 열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진이 발생해 열차가 두어 번 서행하기도 했고 또 화렌시 중심으로 다가올수록 더 큰 피해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이틀째 구조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여진이 400회 가까이 이어져 수시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명이 숨졌고 38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부상자는 1,060여 명, 600여 명은 고립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렌에서 한국인 여행객 6명이 고립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외교부는 모두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화렌시 상황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제가 오후 2시부터 이곳 화렌시 시내를 좀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기울어진 빌딩, 천왕성 빌딩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파손이 심각한 곳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근 건물 두 동엔 출입금지 표시가 붙었습니다. 기둥 철근이 외부로 드러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이 10층짜리 건물은 강진의 여파로 현재 붕괴 우려가 있어 입주민들이 최소한의 집만 챙겨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This building, 这个建筑物, anytime, 任何时间它都会倒下来. 급히 대피하느라 짐도 챙기지 못한 주민들은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看到我们那个学校饮水机整个倒下来，很难忘记，因为还是会有点担心，就是会不会又突然大地震。 대만 당국은 인근 학교에 수십 개 텐트를 설치해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지진 재해 지역으로 지정된 화렌시에는 120억 원의 긴급 지원금이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만 화렌시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대만을 덮친 강진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과 경쟁자이자 협력 관계인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장혁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진도 7이 넘는 강진은 진앙지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TSMC 공장도 멈춰 세웠습니다. TSMC 측은 3나노미터 첨단 공정 시설 가동이 일시 중단됐고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도 최대 15시간 가동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10시간 만에 공장 설비 70% 이상을 복구했지만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만 81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최첨단 반도체 특성상 이미 생산한 제품들이 손상됐을 경우 손실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 큰 손 고객들을 사실상 독차지한 TSMC가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반사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1999년 대만 지진과 2021년 TSMC 화재 때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한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카스터마들이 스케줄대로 제품을 못 공급하는 거죠. 연쇄 현상이 막 생기는 거죠. 한 달 정도는 아무래도 모든 이제 생산이 다 지연되는 현상이 막 생길 거예요. TSMC의 피해 규모와 복구 속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1%, 4% 넘게 올랐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대만을 뒤흔든 역대급 강진에도 피해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건물의 내진 설계에 주목하고 있는데 대만이 어떻게 지진 피해를 줄인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자 사망자 지금까지 이제 10명 나왔어요. 근데 다른 강진들에 비하면 피해 규모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 좀 적은 편이죠,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 속단하긴 이르지만 역대 강진들과 비교하면 사상자가 적은 편입니다.
2010년 IT에선 이번 대만 지진보다 조금 약한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22만 명 넘게 숨졌습니다. 지난해 튀르키예에선 7.8 규모 지진으로 2만 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진앙지가 내륙인지 해역인지 또 발생 시각이 새벽인지 낮 시간인지에 따라서도 피해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진의 규모만 놓고 비교하면 이번 대만 지진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피해 규모가 작습니다. 그만큼 대만이 지진에 잘 대비했다 이런 뜻도 되겠죠? 네, 대만도 계기가 있는데요. 지난 1999년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해 2,400여 명이 사망하고 건물 5만 채가 파손됐습니다. 대만은 이후 석 달 만에 건축법을 개정했는데요. 내진 설계를 더욱 강화했고 특히 초중고등학교에는 복도에도 기둥을 설치해 구조를 보강했습니다. 이 내진 설계가 힘든 건축물은 완충시설을 추가하게 했습니다. 완충시설을 만든 게 대만의 101층 빌딩인 타이베이 원 원입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은 건물 가운데 노랗게 이렇게 추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진을 막아주는 겁니까? 네, 이 노란색 강철공의 이름은 댐퍼 보이입니다. 이 무게만 660톤에 달하고요. 건물 87층과 92층 사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지진처럼 외부 힘에 의해 건물이 움직일 때 그 방향과 반대로 흔들려서 건물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의 움직임을 최대 40%까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올 초 일본 노토 대지진 때 보면 건물들이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대만 지진은 보면 기울어진 게 많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이 사진으로 비교해봐도 건물의 파손 정도가 차이가 나죠. 하지만 기울어진 채 버티고 있는 대만의 건물 역시 내진 설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 건물이 쓰러지기 전 사진을 보면 1층이 열려있는 구조인데요. 이 벽과 기둥이 적어서 내진성이 떨어집니다. 3구층은 멀쩡한데 1층이나 2층 부위까지만 주저앉은 걸 갖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연약층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정말 전형적인 피해고요. 내진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피해가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건물을 보고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또 다른 거군요. 우리나라 건물은 20%밖에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데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대만 사건 보면서 좀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에서 적응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측은 푸바오가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도착 당시 중국 측 관계자가 맨손으로 푸바오를 찌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홀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정영 기자입니다. 에버랜드를 출발한 지 12시간 만에 중국의 새 보금자리에 도착한 푸바오.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푸바오를 환영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낯선 환경이 어색한 것도 잠시. 출입구를 통해 조심스럽게 내실로 들어와 이내 성큼성큼 걸으며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중국 사육사들이 준비한 여러 먹이 가운데 빨간 사과를 물어오기도 합니다. 푸바오 适应 일정 시간 이후 근거 타의 适应 상황 来 逐渐 转换为 我们 熊猫 중심의 一个 饲养 방식. 앞서 이동 과정에서 푸대접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 남성이 운반함에 실린 푸바오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연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푸바오가 불안해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팬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중국 측은 푸바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사들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모습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국까지 동행한 강철원 사육사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푸바오 요즘 긴장, 요즘 민간, 푸바오는 한 달가량 격리, 검역을 거친 뒤 적응 과정을 마치고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센류라고 아실까요? 일본의 정형시 중 하나로 굉장히 짧은 게 특징입니다. 노인들이 삶과 사랑, 노화에 대해 쓴 이른바 실버 센류가 일본을 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입니다. 한국에서 공모전이 열릴 정도라는데요. 박소윤 기자가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종이랑 펜 찾는 사이에 쓸 말 까먹네. 이 두근거림 옛날엔 사랑인데 지금은 병. 일본 노인들이 직접 쓴 생활시 센류입니다.
일본어 17개음으로 된 짧은 시지만 행간에서 나이듦에 대한 통찰과 재치가 엿보입니다. 일본에서 누적 90만 부가 넘게 팔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끈 이른바 실버샌류가 한국에서도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는 제목처럼 건강과 노화, 삶과 죽음에 대한 기지 넘치는 글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짧은 시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날아든 응모작 5,800여 편 중 100편이 본심에 올랐습니다. 누가 나 보고 너그러운 분이라 하네? 아내가 들으면 대기 살아봤느냐 하겠지. 시인협회 측은 짧은 시 열풍이 늙음을 더 이상 퇴행적이고 우울하게 보지 않는 세태를 반영한다며 노년 문학 시대의 도래라고 진단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로 열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작품에도 나타나듯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자신의 노년을 보는 것이죠. 심사를 맡은 나태주 시인은 수상작들에 대해 평범한 듯 비범한 글로 촌철살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프로골퍼 윤희나가 KLPGA 투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5구 플레이 늑장 신고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윤희나는 잔디를 밟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1번 홀 티샷을 앞둔 윤희나가 갤러리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5구 플레이 징계로 KLPGA 투어에서 1년 9개월의 공백기를 보냈지만 특유의 장타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드라이버 샷. 팝4 11번 홀에선 송곳 같은 웨지샷을 앞세워 버디를 잡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중간 합계 2연 더파 공동 19위. 부담감을 이겨낸 성공적인 복귀전이었습니다. 특히 팝5 13번 홀에서 마음 놓고 때린 드라이버 샷은 비거리 254m를 기록해 오랜 공백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윤희나는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디를 밟으며 경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징계 기간에도 응원을 보냈던 팬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골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던 건 저희 팬분들이었습니다. 팬들은 21살 어린 선수의 성장을 기원했습니다.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나라에 또 정말 뛰어난 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실력은 여전했던 만큼 정직하고 모범적인 선수가 되겠다고 밝힌 윤희나의 행보에 골프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조그만 혓바닥이 어떻게 그리도 많은 죄를 지었던가. 남을 헐뜯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춘원 이광수가 쓴 속죄의 시입니다. 내 입으로 저지른 죄는 바다와 가싸웠고 엎드려 눈물을 쏟을 뿐입니다. 2005년 김대업 씨가 한나라당에 이런 사과 상자를 보냈습니다. 사과 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니 사과를 받으시오. 상습 사기범의 저열한 조롱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패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축 낙선 화환이 배달됐습니다. 막말 선배라는 김용민 씨가 보냈습니다. 그전 총선에서 이 의원과 맞선 김 씨는 막말 파문이 판세를 뒤우는데도 걸레가 돼도 버틴다고 했었습니다. 지켜만 보던 민주당 참패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준영 민주당 후보가 김용민 유튜브에서 늘어놓은 저질 발언 파문이 사방팔방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과 근거도 없이 고종의 XX파티,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음란한 파티 운운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위안부, 그리고 초등학생과 엮었습니다. 이대생 성상납 주장은 관련 논문을 근거로 들었다지만 논문은 물론이고 국내외 자료들에는 성상납, 성접대 내용이 없습니다.
6.25 전쟁 참전을 고마워하면 친미 사대주의자라고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은밀히 합의해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하나같이 역사학자라는 그의 천박한 사고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가 뽐낸 전공이 잘 어울립니다. 궁중문화의 네. 애로문화. 아, 네, 이게 전공이지. 버티다 사과했지만 사퇴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요? 그는 이 대표를 정조에 비유해 찬미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대표가 생가 소나무의 기운을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학자연하는 그에게 노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 지자를 노자는 교활한 헛똑똑이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지자들이 감히 허튼 짓을 못하게 하라. 그런데 김 후보가 나선 곳이 민주당의 우세 지역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노자가 기겁할 노릇이죠. 4월 4일 앵커 칼럼 오늘 궁중애로 전공자였습니다. 벚꽃을 적시는 봄비가 지나고 앞으로 봄 기온은 더욱 완연해지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곳곳으로 비가 이어지겠고 충남과 호남은 내일 새벽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긴 하지만 평년을 웃돌며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 곳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9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청주와 안동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겠고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와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전국이 맑겠고 날도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4일 목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